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는 두유라입니다. 이번에 두유라에서 소개할 인물은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탄탄한 근육, 그리고 반전 있는 미성의 소유자. 최근엔 짐종국으로 유튜브에서도 만능 엔터테이너의 두각을 드러내는 중이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그 남자, 김종국님이십니다. 그럼 바로 김종국님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Let's drawing! 1976년 4월 25일, 종국님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적에 경기도 안양으로 이주해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 출신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그 아래로 이남중 차남이라고 하시네요. 학창시절 안양의 싸움꾼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종국님은 안양 김도끼라는 별명을 가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몹시 상심해하시자 그동안의 김도끼 생활을 청산하고 고3 때는 조용한 수험생의 본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난히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오디션에서 한 번에 합격하며 연습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원래는 댄스 가수로 데뷔할 생각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댄스곡에 어울릴 거라는 생각에 터보 연습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오디션의 심사위원은 주영훈 씨였는데 고음의 곡을 잘 부르고 음색이 독특해서 댄스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댄스 가수 연습생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김종국님의 독특한 음색을 눈여겨본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였습니다. Just Two of Us의 한국어 버전을 낼 당시 윌 스미스가 터보를 직접 초청하여 피처링 요청은 물론 뮤직비디오에도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대단한 분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런데 사실 터보의 소속사였던 스타뮤직은 겉으론 평범한 소속사처럼 보였으나 그 당시 매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사소한 거로 트집이 잡혀 지하실로 끌려가 속옷만 입고 벨트, 의자 등 각종 흉기로 폭력을 당한 전례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견디지 못한 둘은 다른 소속사로 이적을 시도하지만 그 도중 사기를 당한 김정남님은 잠적하게 되고 종국님은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 새 멤버인 마이키님과 함께 다시 터보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혹독한 터보 계약이 종료된 후 김종국님은 홀로서기를 시도하지만 연예계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라며 종국님의 솔로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때문에 솔로 1집은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작곡가들까지도 종국님에게 곡을 써주지 못하였으며 새로 들어간 소속사 또한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하죠. 결국 2년간 강제적으로 공백기를 갖게 되며 종국님은 연예계 생활은 이대로 끝이 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멈출 종국님이 아니시죠. 2004년 솔로 정규 2집을 발매합니다. 후속곡이었던 한 남자 활동을 시작하자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떡상하게 됩니다. 그 기세를 타 발매한 정규 3집 또한 제자리 걸음, 사랑스러워 등 노래가 전부 내는 족족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가요상을 휩쓸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통합 가수왕이라는 칭호 획득. 이제는 가수 활동뿐만이 아니라 동고동락, 드림팀 등 예능에 출연하며 뛰어난 신체 능력과 예능감을 자랑했죠. 당시 유재석님과 매번 방송에 함께 출연할 정도로 재석님의 오랜 예능 파트너였답니다. 이후 SBS 20살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그 관계자분들과 친분도 많아 어느 순간부터는 대본조차 보지 않고 예능에 참여하신다고 해요. 예능은 이제 본인에게 일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예능 활동에 대한 애정 또한 높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종국님이
여러 비난의 말들에 휩싸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종국님은 대중들에게 건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사실은 허리디스크와 척추측만증을 오래 앓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군복무를 공익으로 빠지는 게 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이 군대 안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이 컸던 것이죠. 사실 종국님은 과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때에도 척추측만증과 허리디스크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S 또한 그 허리디스크를 이겨내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현역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종국님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는 선행이 아닌 남몰래 기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말없이 5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기관이 종국님의 기부 사실을 밝혀 알려지게 되었죠. 이 외에도 한때 런닝맨 폐지가 결정되었을 당시 종영까지의 모든 출연료를 전액 기부,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연달아 적지 않은 금액들을 기부하시는 등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사실을 밝힌 적 없이 전부 기관에서 밝힌 기록이라고 하네요. 많이 번다고 해서 기부가 당연한 일이 아님에도 말없이 이런 선행을 하시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후 종국님은 짐종국이라는 채널명으로 오랫동안 기획해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첫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부터 9.57만의 구독자를 찍었고 이후 올린 첫 영상 또한 5개월 만에 조회수 1000만을 찍으며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200만 달성!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종국님은 또 한 번 최소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병원에 기부하는 선행을 보여주며 대중들의 극찬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본인처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영상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채널을 개설한 이유도 있다고 밝히며 팬들은 깊은 마음에 두 번 감동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국님을 질투라도 하는 건지 해외 유명 보디빌더인 그렉 듀셋이라는 인물이 종국님이 로이더 약물을 투여해서 몸을 만든 것은 아니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추측성 영상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렇게 종국님은 도핑 검사를 알아보고 바로 실천하게 되죠. 그 후 그렉 듀셋은 끊임없이 딴지를 걸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변호사를 대동해 악성 루머 유포자들과 그렉 듀셋을 모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도핑 결과를 받았고 정상 호르몬 수치와 약물 반응이 없자 그렉 듀셋은 급하게 영상을 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종국님은 법정 소송을 위해 준비한 3천만 원을 기부한다며 영상에서 말하셨습니다. 이번 일이 정말 불쾌하고 억울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인배 같은 면모를 보여주신다니 정말 몸만 건강하신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신 것 같네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럼 터보 원년 파트너였던 김정나 씨께서 했던 종국님에 대한 말 인용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종국이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늘 주변을 편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동생입니다. 웃는 마음이 보이는 남자라고 할까? 그래서 저도 늘 종국이 옆에 있으면 웃게 됩니다. 종국이를 통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웃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사랑을 받아온 종국님이신 만큼 그 중간중간에는 고난 또한 많았던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묵묵히 이겨내고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종국님이시기에 더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업을 뛰어넘어 이곳저곳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매력의 종국님.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 매력 더 뿜뿜 해주시길 바래요. 앞으로의 행보도 듀유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